될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앞으로의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설명 듣고 강사님들 소개도 받고 워킹 연습, 몸매관리, 기타 등등 최고의 모델이 되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델은 갖춰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인성과 열정은 물론이고 체력, 순발력, 표현력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임 슈퍼모델에서는 아시아 컬렉션 인 싱가포르 무대에 설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주어졌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설레이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화이트 티셔츠와 데님,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템. 첫 미션,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모델이라면 패션 감각은 기본. 패션이라면 저도 한 패션 하는데 평범하디 평범한 베이직 아이템을 멋지게 소화하려니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재미있고 깜짝 놀랄만한 무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10명의 언니 오빠들이 탈락하는 바람에 이것이 서바이벌이구나 확실히 실감했네요. 지금부터 여수 밤바다. 물이 좋은 도시 여수입니다. 이곳 여수에서 프로필 촬영이 이루어졌는데요. 덥기는 얼마나 더운지 상상을 초월하는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여수 시장님이 저희 슈퍼모델들을 대환영해 주셨는데요. 덕분에 좋은 추억으로 남은 여수였습니다. 여수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좋더라고요. 특히 여수의 먹거리. 와, 꿀꺽침이 절로 넘어가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멸치와 갓김치. 그리고 밥 세 그릇을 뚝딱 해치우게 하는 간장게장. 매콤달콤 서대회 무침. 이순신 장군님이 그렇게 즐겨드셨다는 금풍생이 구이. 여수 배짱어! 쌓였네! 사랑해!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버리는 대짱어 샤브샤브까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방을 확실히 보여줬네요. 아, 또 먹고 싶다. 오빠, 이제 먹는 얘기 그만. 아름다운 여수에서 펼쳐진 프로필 촬영. 자신의 매력을 한껏 뽐내기 위해 모델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날씨도 뜨거웠지만 슈퍼모델들의 열정이 어찌나 뜨겁던지. 프로필 촬영과 함께 이루어졌던 두 번째 미션. 저 사실 심사위원분들께 칭찬도 받았어요. 탈락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견정환. 두 번째 미션이 끝난 후 다시 한번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했는데요. 합숙하면서 정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지 코끝이 찡.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오프쇼기 때문에 어떤 하나하나 미션 수행 때마다 정말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뜨거운 여름, 해변을 가득 채운 관객들, 신나는 음악, 게다가 멋진 모델들까지. 런웨이 위에서 빛나는 우리 슈퍼모델들 진짜 최고죠? 2명씩 조를 짜서 이루어졌던 광고 미션. 아이디어와 팀의 호흡이 관건이었는데요. 브랜드 컨셉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품의 장점을 잘 표현해야 하는 미션. 남자 자세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거 말고? 아,
셰프킨이 되는 길은 멀고도 힘들더라고요. 1, 2, 3.